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지켜주시리.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수선하고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가정도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끔씩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다툼을 일으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온 식구가 다 같이 한 상에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는 찬양처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모든 사랑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좋은 계절 5월에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백신을 공급하사 온 국민이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교회도 질적, 양적 모든 면에서 부흥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와 기관장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아 기도하고 건면하며 도와주는 일에 열심인 봉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온전한 말씀과 말씀이 전해져서 치료와 위로 변화가 임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배당용님의 가정 특성을 급하게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1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배병호, 배병근 장로님 가족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보기에 굉장히 좋으시죠. 예, 보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셨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3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나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오순절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일을 가장 큰 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통합교단의 성령론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순복음보다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아주 넓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아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에게도 물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끔 해 주시는 일들을 함께 동반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지는 않지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암이 갑자기 낫게 돼서 그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마음을 진리로 밝혀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맨날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화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양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님께서는 하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게끔 해주십니다. 또한 알게끔 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을 변혁시켜 주신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림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와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에 있던 허물이 벗겨지고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시고 스스로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일까지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절망하게 되면 비로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을 가지게끔 하시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절망 속에서 완전히 이제 끝났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인께서 찾아가셔서 아니야. 오로지 한 불빛이 있어. 그것이 누군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불빛을 너희가 봤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에게 갔고 죄인들은 주님께 갑니다. 자신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치료제로 회개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세례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문답을 하고 또한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아,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침례교처럼 완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를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세례란 것 자체는 내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물로 씻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바로 세례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이곳에 와 계신다고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하러 가서 수련회 때 연합 수련회 때 놀라운 일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였으니까 아직 올라오기 전에 방언을 하고 또한 본인의 죄를 막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병이 낫는 것도 느꼈습니다. 또한 전혀 모르는 친구들 사이인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셔서 너 수련회에 왔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그 아이의 인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과 교회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걸 가르쳐드릴까요? 그때 김기양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 수련회 때. 그 김기양 목사님이 그때 고등부 임원으로 와 있었고 저는 전도사로 그게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자신의 영적 처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했던 그 심정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기도할 때 세상을 담을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눔의 가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함과 신령주의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성립된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나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는 무할례자이지 않느냐라고 했지만은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과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로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함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렇듯 나눔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탐심과 탐욕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굳이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눔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야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권세를 누리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말 가정을 꾸리시고 또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게 됐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축복받으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은 정말 함께 찬양 부르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베드로를 설교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종말론적 선지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풀어 살리셨다는 말을 듣을 때 바로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깊은 영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왕이라고 또한 메시아라고 삼으셨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영의 쓰나미와 또한 바위에 덮친 것처럼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바로 그런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노력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던 분도 또한 교회에 그렇게 많이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믿으십니까? 또한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또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큰 은혜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의해서 회개라는 답을 베드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또한 그 속한 사람들이 공적인 고백, 다시 말해서 세례를 수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잘못했다는 것 또한 내가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잘못됐다는 말을 쉽게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또한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독거려 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펑펑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의 계수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문창교회의 식구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의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회개를 주셨고 바로 그 회개는 성경의 3대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과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은총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세 가지 3대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구원의 혜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을 외치자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던 것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곧게 세워지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적인 한국 교회의 영적인 대변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1907년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은 원산에서 감리교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성령 체험과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을 끊었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양 장대원 교회의 장로셨다고 합니다. 이 각성 운동에서 한국 교회는 중국이다 일본과 달리 특별한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했습니다.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은 당시 웨일즈와 인도에서도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느꼈던 그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뜨겁게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던 평양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1901년에
우리 문창교회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헌을 통해서 1907년에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접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것은 정말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되는 그 설교지만은 베드로를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고 바로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또한 놀라운 성령님의 체험과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후 그 구성원들이 활동한 묘사를 오늘 본문 4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사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또한 서로 교제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떡을 뗐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승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또 서로 돌아보고 슬픈 일이 당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서 더 기뻐하는 그 교제를 하는 곳이고 또한 이곳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도 없고 교제도 없고 성찬 떡을 떼는 것도 없고 기도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은 창립자가 주인도 아니고 그 구성원도 주인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한 지식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로 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제하는 곳이고 성찬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창교회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붙잡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는 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또한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남 아픈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또한 남과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서로 떡을 떼며 화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배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엉이라는 것 또한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베드로가 앞서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그분의 지상 생애와 활동의 가르침,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또한 승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도의 가르침이란 것 자체가 사도의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되어져 왔고 또한 그 열두 제자들이 직접 보아왔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익히고 배웠던 것을 계속 전승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눔입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 받은 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눔은 본문에서 지배적인 활동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상을 그린 것이라고는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지배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기회가 적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나그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주인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정말 진정한 교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곳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것이 성찬이라고 보기보다는 성도들의 식사 교제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고 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임했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그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다는 것이 더 많은 주장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소만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잔치의 모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인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세리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정말 아이들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여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그곳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떡을 떼며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기간은 약 10일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곳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창교회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끔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 아플 때, 서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를 돌아보게끔 해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며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곳에서 늘 주여 주여 이름으로 부르는 그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표적적으로 많은 표적들이 이행해지고 또한 사도들로 인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정말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전통,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할 때 전통, 이것 또한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되어져 내려온 얘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찬할 때 너무 쉽게 성찬에 참여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강당에 서서 말씀을 읽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장로교 전통에 의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대언한다고 하니까 또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은혜롭고 은혜롭든지 안 은혜롭든지 나에게 적용되든지 안 적용되든지는 분명히 그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틀려질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찔림이 있고 영적으로 눈에 덮였던 것들이 열리는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면 큰 은혜가 그곳에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강력한 설교로 그곳에 모여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4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세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그들을 구원받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이 회개에 시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시간 동안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성경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단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늘 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나는 말씀을 읽는데도 왜 이렇게 맹맹할까? 내가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정말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 앉아있던 저 자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3,000명에게는 그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폐역한 세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들을 받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단순하게 명료하게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초대교회에 뭐 큰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모든 문창교회 식구들 또한 이 네 가지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시고 또한 서로 교제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슬픔을 서로 나누는 것들, 이렇게 하신다면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십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자 그들은 영적 갈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영적 갈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영적으로 바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입에 찬양이 넘쳐났고 외부에서는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이 드디어 변했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성령님을 잠시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이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마음이 속상하게 만들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기고 내겨 넘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소한 일도 상처받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고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신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늘 받으시고 또한 교제하고 성찬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신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꼭 믿으신다면 우리 문창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의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힘들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유혹하는 유혹대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문창교회가 190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12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그 세월들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생겨나고 또한 1907년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문창교회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영적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놀란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마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신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32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설교는 창원중앙교회 배효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교구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는 1교구, 2교구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1에서 23구역까지가 1교구고 24에서 53구역까지가 2교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한 중직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주여 세 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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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신하 우리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주 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성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쌓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정말 성경을 읽지 못하고 아버지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인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주시옵시고 성인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죽음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오직 성령님과 영역으로 오직 성령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우리 문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901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0년 세월 동안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하나님의 경남 땅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곳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을 아버지 성령의 불타는 뜨거움을 주시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각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사들에서 육말 일할 때마다 뜨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놀라운 일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국 53개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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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정말 신앙하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문자기를 세우시고 그 속에 세계구 두개 교구 하나님 아버지 53개 구역을 만드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권능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3개 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구역은 서로끼리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역은끼리 서로 하나님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나누고 보이기 힘쓰고 아버지 서로 떡을 떼며 아버지 서로 마음에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우리 구역원들 서로 사랑하며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마음에 정말 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청정부까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자라나고 오로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대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이 정말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모든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부분이 정말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픈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애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예배가 바로 드리지 못하고 서로 모이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소멸할 수 있도록 사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빨리 하나님 백신들이 온전한 백신들이 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백신을 접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모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혜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정말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역사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역사대로 살아가며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높은 은혜들만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대표로 주시옵시고 정말 맡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